비엔나 17 유산균과 함께 먹는 환상궁합 재료의 정체는? 이거는 오이고추무침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아삭이고추라고도 하고요. 여기다 된장을 넣고 양파를 넣고 버무려서 비엔나 17을 넣고 버무려 먹으면 반찬도 되고요. 건강도 좋고 맛있어요.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나 17과 오이고추의 조화. 정말 당뇨와 비만, 장 건강까지 도움이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고추는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지방 분해와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다이어트와 신경통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따라서 BNR 17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당뇨 개선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끔찍했던 고도비만과 고일땡에서 벗어난 후에도 비엔나 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정순혜 씨. 지금 현재 제가 살이 많이 뺐는데 15kg 더 빼서 건강한 삶을 더 찾고 싶어요.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비엔나 17 유산균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또한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425mg 이내 섭취를 권장한다.